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의 진행을 맡은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3월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3월 하면 왠지 기분이 조금 따뜻해지는, 우리 제주어라는 좀 또또해지는 그런 시절이 온 것 같아서 마음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김성웅 씨? 저는 뭐 3월 하면 일단 이제 봄이 완연하게 이제 오기 때문에 네. 따뜻하다는 느낌이 가장 좋고요. 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그 설레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입학식 또 개학식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좀 다르고 또 집안 분위기도 봄에 맞춰서 뭔가 좀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 학기를 맞아서 그런가 우리 그 네. 직원부 씨도 네. 뭔가 신인 가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오늘요. 신인 가수 네. 직원입니다. 네네 신곡 네. 발표한 느낌. 신곡 와랑와랑입니다. 와랑와랑 와랑와랑 춤을 춰요. 우스. 그만하자. 네네네. 자 그럼 와랑와랑 TV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순서 우리 동네 말장 씨. 네. 오늘은 어디를 좀 다녀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요즘 또 양배추가 제철인데요. 네. 이게 또 가격이 너무 하락이 되어서 농민들이 참 많이 또 가슴이 아파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배추 네, 그 수확 현장에서 말장씨 토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아, 깔끔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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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야, 오늘 뽑닭보라니 기가 막히게 곱닦은 양배추가 나와서 곱닦지 않을 거야. 아이고, 야, 요즘 이게 뭐 이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어디도 섬유질이 많대느나. 아이고, 아이고. 집에 갈 때랑 삼촌아지 특별히 공골로 캥화시나 집에 갈 때랑 이거 두 개. 가장가근에 솔만 먹고 아이고 잘 먹어 날로 먹어도 좋대 냄새게 야인 저번에도 당근 파티가난 당근으로 일당 주제라고 그게 오늘도 일당으로 주 자 주컬랑이가 솔방 주라 솔방 지방 찍어 먹혀 아유 개나저나 올리는 어떤 거면 좋을 것과 하여튼간에 저 올해 처음으로의 이 소련들의 이 저기 양배추가 수출하게 됐다 소련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마트에서는 네. 양배추들은 전부 다 저 소련으로 수출할 거나 그 정도는 알아 그래 맹신맹신 애기 다루듯이 곱딱하게 곱딱하게 널 뽑아줍서야 언제적 소련인 지금 러시아를 부릅니다 이게 소련 아니 지금 콩이나 아이고 소련이나 러시아나 다 거기서 거기게 맞아 버트지들 말고 걔는 얼마나 수출했던 햄스 이거 맞어 23톤 23톤을 23톤은 그 소련 그 큰 땅에 23톤 어찌되게 처음이란 그것도 어디가 소망 이뤘으게 23톤이고 포라에 할게 1000톤의 냄새게 목표가 수출할 목표가 1000톤의 냄새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배추들만 먹어 이 23톤이면 이거 너무 적다 이거 어떤 뭐 판촉용 아닐꽝 아 그냥 그 판촉이 중요하다게 그냥 판촉을 맞죠. 우리가 잘 내기네 그 뒷사람 저 러시아 사람들이 뭐가 막 아이고 이거 맞죠 타이민 그중에 인구가 얼마나 하냐 인구가 얼마나 한거 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화내라 자 우리가 이제 홍보대사 시켜주게 해내 우리가 홍보대사 행해 우리가 강저 나타샤도 만나고 세르게이 누게 세르게이 강강 다 풀어보면 너 러시아 말 잘하잖아 아 시켜만 주면 나도 강원에 뭐 세르게이 나타샤 강원에 효도르 맞다게 맞다게 푸틴 대통령도 강 만나고 주지 나이 나이 저 러시아 여자 옛날에 막 아이고 너 말 잘 내놨잖아 이 러시아 이렇게 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친해놨어 옥상나 네. 그럼 네. 아이고 아, 홍보대사 시켜주면 우리가 가주게. 야, 게다잖아. 이 간낭이 우리 몸에 경 좋아야. 아, 경어 주게? 얘기해. 비타민 U가 많아. 위에 좋고. 아, U가 있어? U. 아, 좋고. 비타민 U. 썰망 또 주스 만들어 먹으면 다이어트도 경 좋대, 냄새게. 맞아. 그거 또 생으로 먹으면 더 좋아, 더 좋아. 아, 생으로 먹어서. 그래도. 맞아, 맞아. 그거는 이 삼촌, 네. 이 나이에도 막걸리 열팽을 그거 안주사방 와작가작 먹는 거 주게. 이제 그냥 다 숨은 이유가 이 양배추에 있으신 게. 나다가 평생 이걸 평생 안주로다가 먹어 주게, 이걸 게. 이걸 대우청기다 된장에 딱 찍어. 아이고, 이게 만연기 이석이 최고로 좀 최고라. 아, 맞 좋아. 야, 형찬아. 예. 이 양배추 어디 좋은 조금 검색해 보라. 이석 없어. 이게 또 강아리 색깔인데 잘 보라. 다육이가 강아리만 착하면 다 나와. 이게 좋은 데가 할 거라 이거. 잠깐만 이석 없어. 이야, 이 양배추가에 더울 때 쓰면 경 좋대 맞음. 어디에서?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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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서. 옛날 그 미국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알아지지. 그리고 두산에서 이제 뛰어난 그 박명환이가 게임 중에서 이 양배추를 모자 안에 넣으네. 야 이거 맞아요, 열도 시켜 좀 이나게 열도. 야 그러면 이거 밭에서 저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좀 써보 쓰면 이걸 모자 거야. 안 털에게 모자 안 털에게. 이거 써볼 때 형님.
야, 이 주겸이 이거 머리털 안 되는 게 좋게 이거 이 주겸이. 예. 모자 안 털어도 모자 안 털어. 야, 이거 잘도 시원해요. 시원하냐? 예, 잘도 시원해요. 여름에는 엄청 좋을 호나, 거라기. 호나님, 나 지금 모자 썩이시네. 이거 한번 써보세요. 형님네. 아, 이거 잘도 시원해요. 막 뜨거워나 찌개 지금 아까. 예. 그건 이유가 다 있어. 괜히 나도 보자. 예, 나도 보자. 써. 아이고야, 희한하다. 요새 안 거기에도 갱년기로 10분에 오고 열이 왈락왈락 계신디. 야, 이거 쓰나 열 조절되고. 아이고야. 열 시키는 역할을 좋아. 열 시키는 역할. 갱년기의 최고입니다. 갱년기. 이 누나의 질병에 대해서 다 알아줘. 아, 갱년기의 최고래. 예. 갱년기. 아우, 진짜 좋다. 그리고 얘. 자. 야, 이거. 이 양배추가에 응. 고대 이집트 때부터 먹어왔던 어는데 그때부터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갓 수확한 양배추 집이 풍요의 신의 정의 길에 냉은에 정력의 효과가 아이고, 대박이야 이게 대박이라 이거 와 정력 정력의 그렇게 좋대 이거는 정력이 좋다고 네. 이거 먹어 새로운 사실 신의 정의다 이제 새로운 사실 믿기라 야 이거 야 아니 삼촌이 삼촌이 최고의 가장 그만 삼촌이 최고 아니 그만 세상 안 오시니 뭐 어디 쓰냐고 어디 쓰냐고 어디 쓰냐고 그만 그만 놀라 아, 우리 냄구 삼촌 냄구 삼촌 어디가? 개배. 아까 어디가? 저기 가. 어디 확 갔다 오게 되는 거야. 아이고야, 어떠러 살단 거나 오래 살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아이고야. 아이고 뜨거운 거. 어떠다니 커피사 생각을요. 아이고. 나도 가끔 이 테이크 아웃을 한다게. 아이고 또 어떤 커피야. 양배추 먹고 커피 한잔 하고 괜찮네요. 이런 데다. 그게 아니고 이 참 제주 도민들이 얼마나 좋아할 일이 생기시니 4.3 특별법 개정하는 게 동반되네. 삼촌도 바꾸나야. 나가게 이 커피를 사자 커피를 사서. 소만의 수다기. 우리 맹구 삼촌도 어떤 뭐 4.3 유족이고왕. 아이고, 우리 제주도에 유족 아닌 사람이시냐? 우리 집이 종나방도, 우리 집 삼촌도 다 4.3 때 돌아가네. 나도 그거 보면 아이고 이제야 좀 원한이 풀리구나. 경세가 개투게. 아이고, 양 함덕 강보로구나. 경로당에 옆편 삼촌들만 비자. 개난게. 야 남편 삼촌들은 다 어디 갔어? 하나 4.3에 다 떠났대니. 아이고. 얼마나 어색한 일이꽈. 아유, 걔매 이번 일이 오죽 잘된 일이꽈게. 아 경원디, 나 같은 사람들은 그 용어를 잘 모르겁디다. 무슨 전부 개정안 됐다느고 뭐 재심도 이번에 들어간다는데 하는디 그런 말들이 왁각이라. 야 나가 영 이저 신문을 보면 나가 좀 이 설명을 좀 해주구매. 예. 잘 들어보아. 예. 잘 골아봅사. 일단은 그 이번에 그 특별법 통과되보니까 첫째로 희생자하고 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 길이 요라졌다. 잘 됐죠. 그 구체적인 이 산정 기준, 뭐 금액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그리고 지급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안전부가 그 안을 마련하고 아이고야. 유족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이걸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아이고, 거다 아이고, 이 말이야. 너무 잘 됐다. 소망이로수다 진짜.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디 집이 서고 백개띠 서고 육지 사람들랑 물어봐도 말레줘 수가게 눈치만 본거 살았지. 마음만 가슴만 딱딱 치방 살았지. 참 오래 살당 보난 이런 날도 암수다해. 아이고 이제 돈의 액수를 떠나네. 아이고 나라가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게나 그러면 이 사삼 유족들이 예, 어디 가나 이제 떳떳해지는 게 좀 클 거 닮아봤어요. 그렇지. 맞추게 맞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슬픈 과거사에 대한 치유의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주 4.3 당시에 억울하게 군사 재판을 받고 옥살이한 사람들이 많지 않냐. 이런 분들이 그동안 일일이 재판을 받아서 명예회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몬딱 모단왕 재판을 딱 해가지고 명예회복이 해질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또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옥살이한 사람들 그 피해자들도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그 기간도 확실하게 단축될 전망을 갖고 있다. 아이고 잘 됐다. 명예회복만 바라봤더냐. 그렇지. 어르신들이나 야 유족들은 얼마나 잘된 일이 꽝게. 잘된 일이고. 사상공원 갈 때마다 그 허영은 비석에 아무것도 쓰지 못한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 차게 거기도 글씨도 써지고 아이고 정말 큰일 냈죠. 맞다. 자, 그 글씨를 써진다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제주 4.3의 정명 곧 바른 이름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야. 마수당이. 그리고 진상 조사에도 힘을 더 쏟고. 자, 세상이 올바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4.3을 폭동이라는 사람도 있고 제주 사람은 빨갱이라는 사람도 아직도 있다 말이야. 얼마나. 그래서 이 제주 4.3이 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진상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 차원의
진작 조사가 이루어진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예, 예, 예. 말만 들어도 한이다 싶겠습니다. 가랑 가랑. 근데 이게 그 여기 우리 사삼 그 겪은 피해자분들이 이제 막 나 연세들이 있으십니까? 저 돌아가셔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상 조사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괜아 허공이라도 진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자세한 이 내용은 이번에 이 특별법 개정안 이거를 대표 발의한 그 오영훈 의원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큰일 못 봤어 달려요. 큰일 냈어. 아이한테 나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알아마시. 아이고 알다마다게다가 참. 신호입니까? 발놀붐다 발놀. 나 가이 참 둘인 때부터 요망지기가 나 큰일 날 줄 알았어. 발도 넓음이. 나 전화 해보느냐? 네 해봅시다. 나 전화번호 착하면 탁 나온다게 봐 이거네. 신호입니까? 진짜 전화 통화했어요. 야 신나게 지내서 그게. 참말로 스피커폰으로 나갔다 그러더라. 정 높은 어른도 알아듣는 거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의원 나와서. 아이고 삼촌. 예, 의원아. 오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이번에 사삼 특별법 개정안 통과한 말 나완 제일 고생은 예. 나이죠. 오 의원한테 전화했죠.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삼촌. 저 겨우 이번에 그저 이낙연 대표고 요 사삼 평화공원에도 와선 게 집이와 예, 밥이라도 예. 혼징병원 가지 않냐 그냥 가서. 아이고 개배만 쓴 게 남이 저 저를 넣었냐 그냥 갑수다. 아 겨우 바쁘나 넣을 수 없지요. 맞다 맞다. 예, 예. 아유 드디어 이제 그 사삼 특별법이 이제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예. 국회에서 그 제안 설명하면 막 눈물 흘렸던 얘기 들었거든요. 눈물 막 흘리지 못했고 울컥해낸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게 말을 골아줬수다. 저도 우리 하르방 형, 그 왕하르방 형 다 사삼 때 돌아가지 않을 수가게 네. 시행되어보나는 어떻게 되면 우리 하르방 내 일이고 또 우리 모두 제주도 사람들 모든 사람들 일 아니었까 유족이 아닌 분이 어디 한 분이라도 있을까. 맞아요. 73년이 되어서 이제 국가가 예, 예. 사과는 했지만은 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는 대보상을 해야 책임지는 거고 또 이거 군사재판이나 일반재판 해근에 행방묵멸재근에 돌아가신 분들 명예도 이제서 법적으로 명예회복되는 건 이제서 다 해결되는 시작이 됐다. 경생각되연 막 저 보람되게 생각했습니다. 경을 좀 경을 좀. 나도 예, 특별법 통과했대나 아니 눈물이 쑥다 겁디다게. 예예. 예, 근데 무사 장애내는 폐기되고 예. 원래 통과되신 거예. 이건 오영훈 예. 의원님이 잘 내보나 되지 않으신가요? 아니 20대 국회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하신 뒤 예예. 그때는 그 정부가 동의 안 해줘낸 통과를 못 시켜 폐기되고 이번엔 21대 들어서 다시 재선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다시 대표 발의하신 뒤 당대표 비서실장 허당 분한은 이낙연 당대표도 잘 알고 어둡게 진행된 분한 도움도 하영 받아낸 경연 저 정부 부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 전엔 잘 된 거 담수다. 잘해서 잘했어. 아이고 욕봤어 욕봤어. 의원님, 예, 예. 그 나라에서 이번에 보상해 준다는 게만은 사실상 예, 예. 저도 그렇고 유족분들도 그렇고 이게 예. 실질적으로 보상은 언제부터 예. 될 건고요? 네, 지금 이 법에는 예. 배보상의 내용을 위자료 등의 지급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위자료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배보상을 의미하는 거고 예, 예.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은 지금 용역을 헴신하냐 예, 예. 용역이 한 6달 이상 끝날 거다. 그러면 거기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보상으로 할 건지 위자료로 할 건지 결정을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돈은 얼마를 줄 건지 그다음에 돈을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돌아가게 줄 건지를 용역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 안에 올려놓은 예. 국회에서 심의하면 2022년 내년부터는 배보상을 받게 되지 않을 건가. 아이고 내년이면 다 해봅시다. 아이고게 아이고게. 잘 됐어. 잘 아이고 잘 되고 잘 정말로 큰일 냈수다. 정말로 큰일 냈수다. 예, 더워 예, 저 예, 의원님 예, 의원님. 예, 네. 아니 요번에 제주도 네. 국회의원이야 당연히 이걸 관심을 네. 가져야 되는 거지만은 네. 그 육지에 사는 국회의원들이 다 그 찬성표를 많이 해줘가지고 이거 된 거 네. 아니고 아니 걔는 네, 네. 너무 고마워하네. 제주도 네. 오메기 떡하고 보리빵 싸 짊어져 그래. 국회의원이라 그래 떡 돌리고 장은디 그거 안 될 건가야?
아니요, 어떡 안 합니다. 어떡 안 합니까? 방역 지침 때문에 네 사람만 없어요. 네 분. 아이고 우리 남매 사람 네 사람. 아니 근데 요 뱅구 삼촌이 다른 네. 법은 잘 안 지키는데 김영란 법은 막 예민하게 지키는 사람이라 그래. 어떡 안 하지야? 안 합니다. 삼촌네 중간 아무침도 안 해. 아이고 아무침도 안 해. 아무침도 안 해. 아무침도 안 해. 조만간 자 우리 저 보리떡 하고 오메기떡 걘 가끔에 네. 초대해 줘. 예, 경호쿠다 남친. 예, 예, 견학학쿠다야. 맹심하여. 예, 고맙습니다. 아, 속아서, 속아서. 예. 속아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아까 그 저 오 의원도 고람주만은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동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마수다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게. 특히나 우리 가장 그. 유족분들이. 그 염원했던 우리 유족분들과 우리 4.3 영령들이 모아, 우리 또 국민들의 마음이 다 모아져서 된 거니까 우리 이럴 때 정말. 잘 됐다고 박수 치면서 이게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맞아, 맞아. 우리 맞습니다, 국민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산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지셔가지고 이게 잘 해결되기를 우리 끝까지 바라면서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의 국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정말 우리가 박수를 좀 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또 4.3 관련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온 국민적인 관심사 속에서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는 뭐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상황인데 그렇죠. 다들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정말 이제 우리 모두의 아픔을 다 치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양배추도 여러분 요즘 가격이 너무 하락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아까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집에서도 뭐 데쳐서도 되고 뭐 샐러드로도 네. 좋고 네. 사실 또 먹어서 또 이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드시고 네. 또 많이 알려주시고 또 수출길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양이지만 이게 시작이 돼서 더 많은 양이 해외로 또 이렇게 수출되는 그런 길도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네. 우리 양배추 농가들도 기운 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먹는 얘기 나서가 또 먹는 밥상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먹방 네. 시간인데 오늘은 네. 부경복 씨의 이 위대한 밥상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을 좀 위한 위대한 밥상을 준비했는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네. 예. 뭐 오늘 역시 뭐 특별한 분들을 위한 또 밥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또 스케일도 예전만큼 또 아주 커졌다고 하니까 네.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장비 다 베렸다, 진짜. 에이, 저, 에이. 눈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둘, 셋, 엽니다. 와, 다 잘했어, 아주. 잠깐 중간에 그 좀 끓음은 있었지만, 굉장히 잘. 아니, 이게 그, 원래 이 바베큐는 눈 오는 날이 제격입니다. 그렇죠. 김 모락모락모락 나면서. 근데 너무 많이 온다, 눈이. 2월인데. 아이고. 오늘도 바베큐입니까? 예, 네, 오늘도 바베큐 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아니, 뭘 만들길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 아닙니까, 다? 저는 예전에 한번 보고 싹 들었어요. 자, 아니, 오늘은 덕입니다, 덕! 수건으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제주 제레닭. 제레닭. 이게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 이건 놀아댕기는 덕 법대가 구활류도 묶어오는 소중닭들. 귀한 닭이지. 아 그럼 가격도? 그냥 일반 마트 닭하고 한 서너 배 차이 난다. 화면에 PD가 나올 필요는 네. 없는데. 네, 몸집이 좀 작습니다. 원래 이 조가도 맛은 이런 게 좋추게. 네. 역대기면 가위가 나은 알입니까? 네, 요게 이제 그래 이 조과분한 아들라드고 꽁독새기만이 한 거 요런 아 이게 이거는 뭐냐면 토종닭 알이기도 하지만 유정란입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과에 하면은 한 10명 아 10명 정도 예. 예. 아, 소방대원들인가요? 소방안전본부 구급과 예.
무조 고급과. 그렇죠. 가장 그 긴박한 상황에 출동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리고 그 지금 제가 그 닭 3종 세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 메뉴는 마음에 듭니까? 뭐 쟤는 뭐 고맙게 잘 먹지만 아무튼 지금 빨리 최대한 맛있고 영양가 있게 빨리 준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게 제일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거 도라맬 때는 이거를 어디를 잘 공략해서 잡아줘야지 계기가 익어가면서 틀어지지 않게. 관건은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그겁니다. 불 조절. 오늘은 아주 그 불을 적게 필 겁니다. 빠졌네요. 지금 뭐 고정된 게 풀인 거죠 지금. 이건 거의 문제 바비큐네요. 탈 것 같은데 이거. 아니다. 불 떨어지면 이거 불이 절대. 와랑와랑하지 않을까요? 저 한 불이 와랑와랑하지 않을까요? 네. 요 물에 빠진 독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밭을 쏠 때 저희는 꼭 이걸 넣습니다. 이거. 망이다 망. 이거. 네, 망 이거. 그냥 그 방목 아닌가? 형님, 이 닭 백숙할 때 넣는 이 낭 무슨 낭이래는 수가? 황칠나무. 아, 황칠나무. 아, 황칠나무. 이거 뭐에 좋아, 맛이? 뭐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어? 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꼭 큰일 났다. 얼었네요. 아, 추워서 얼은 거예요, 지금? 물이 안 나와. 얼어버렸습니다. 아. 아. 이럴 줄 알고, 아, 미리 물을 받아놨습니다. 오. 짜자잔. 깨끗하지 않습니까, 물이? 혹시나 해서, 이제, 물을 받아놨습니다. 아, 이것도 근데 살러름 있겠네요. 예. 네. 아! 우리 119 구급대원님들 보고 계십니까? 구급차 하나만 불러주십시오. 손이 얼었습니다. 안 움직여. 이야. 아. 이 장면에 저 원하는 배경음악 있습니까? 그 저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그 OST 전쟁 영화 그거 좀 깔아주십시오. 저는 지금 전시보다 더 아 상황이 야 이거 그새 부었어. 아, 영어 줄 알았어. 그냥 치킨 시켜 안 내볼걸. 아, 손 봐봐. 무슨 일이 아니라 지금. 아, 저 불 좀 쬐겠습니다. 아, 워낙 추운 날이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 밥은 나중에 넣는 거죠? 응, 나중에. 건져놓고. 딱 한 숟갈. 오케이. 됐습니다. 아. 아래 크기에 비해서 노른 이 아래 절반이 노른자입니다 지금. 아 그리고 탱글탱글한 게 아 이래서 비싸도 토종따갈 하는구나. 100만 원 만들. 오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는 거예요. 야, 먹은지 싫었네요. 자, 다 됐습니다. 오, 노릇노릇한 게 맛있어 다, 보이네.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노란 물이 올라와가지고. 삼계탕 그럼 아무도 잘 익었네요. 아 요거는 이제 말려놨다가 장작으로 씁니다. 백숙. 이거 네. 이제 죽을 때까지. 와, 알뜰하기가. 알뜰하게. 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장작에서 그러면 이게 살라름에 동동 띄운. 네. 이제 요거는 이제 10분. 아 10분만. 아 10분만.
아, 생쌀인데. 네. 정말요? 네. 이거 외에도 네. 또 스페셜한 음식을 만들어실 분이 있다면서요? 아, 예. 용찬영 형수님. 아, 저번에 몽국 레시피. 예, 몽국 레시피를 주신 아~ 용찬영 형수님께서 그 닭 군이볶음하고 그리고 이제 반찬으로 밑반찬으로 쓸 거니까 저 파김치하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지금. 홍계동의 김혜순입니다. 근데 오늘 되죠. 촬영하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막 오늘 얼굴형 뭐 하고 뭐 고영하게 뭐 바른 거다. 전혀 쌩얼이에요. 아, 쌩얼입니다. 쌩얼입니다. 아, 그러면 아버지 형수님 또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아 수시간에 샥샥샥 금방 지나가니까 카메라 감독님들 긴장하고 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끝에 끈 조금 잘라버려야. 아, 이거 너무 많이 자른 건가? 아니야, 이거는 네. 그 끝에 굳은 것도 잘라버리고 나중에 파김치 하면은 막 버름 들어간 굳어. 아. 이 속에 공기를 빼야 돼요. 아. 어, 끝에를 다 자르시네요? 그럼 처음 오늘 처음 들었네. 멸치 액젓이거든, 멸치 젓갈. 나대로 담은 거. 야. 야. 멸젓이 들어가서 아주 멸젓 안 들어가니. 그렇죠. 아, 이거 어디... 얼음 얼리는 거 아닐까? 그게. 뭐 양 뭐 보지 않니 그냥 막 힘입과 아, 그거 치고 손때리기로 해주게 참깨 열어봐봐 참깨 이거 이거 열 때 어떻게 해야 잘 열리는지 아십니까? 몰라 나 그런 거 열려라 참깨 잡아봐 이거 잡아 잘해서 하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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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대고 자 이거 열어봐 김 열려라 물엿 열려라 물엿 후딱후딱하면 그냥 거쳐 먹는 거나 이거는 겉절이는 그렇게 해도 돼요 3시간 걸렸는데 지금. 너무 저 덩어리는 조금 익어서 익어서 맛 좋지 조금 달콤해 좀 달콤해 아 맛있습니다 해서 아 맛있어 야. 보이네요 쪽파 쪽파 파김치 5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끝 야. 끝 자 끝 하고 하고 백숙에 파김치가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아 박모래 집 아 저 식감이 좋죠 박모래 집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바쁜데 또 이렇게. 아이고 항상 언제든지. 매주 셋째 주 목요일 날 매일 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지요. 좋지요. 섭외 끝났구나 섭외. 자, 이제 죽이 다 됐을 시간이 됐는데 과연 어떻게 잘 버거 있나 모르겠네. 이야. 야 이거 진짜 잘 됐네. 딱 보면 오~ 야, 죽이 야, 진짜 죽이네. 아 도라맨 재래닭을 공개해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2시래요. 2시면은 약 2시간 30분을 돌렸는데 과연 닭이 어떻게 됐을지 공개합니다. 이야. 아 이거 기가 막힌데 이거. 기가 막힙니다. 살았습니까? 와. 여기 쪼잔지. 그 니은 숯불 바베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엄청 맛있어. 뭐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맛이 굉장히. 자 드디어 북경부의 위대한 밥상 다 차려졌습니다. 아. 오늘 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잘 차려놨는데 자 보시다시피 맨 위에 있는 우리 도라맨 덕 너무 맛있게 잘 익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게 물에 빠진 덕 이것도 이제 죽이 굉장히 쫄깃하면서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제가 놀랬습니다 오늘 다음부터는 얼음을 좀 띄워놓으십시오 썰에다 미리 한 1시간 불렸당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반찬으로 닭 군이볶음 아 그리고 이제 파김치 뒤에 이제 그을린 덕세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구운 계란까지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맛있게 드셔주시면 고맙겠는데
바로 예. 아 예. 이건 이건 아까 그 전화 통화하신 제주 팀장님 자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 이거 죽었냐? 이거 한 30인분 될 거구나 이거. 아이고 예. 예. 여기 또 초종 딱 두 마리 지금 동가정 있어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목 솥을 고생하십시오. 통째로 들고 오셨네요. 예. 예. 고맙습니다. 함께 됐죠. 대한민국 코로나 극복 화이팅! 네, 화면 보셨습니다만 오늘 부경부의 위대한 밥상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의 구조 구급팀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제때 식사를 많이 못 하신다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런 고생하시는 걸 저희가 조금이나마 또 위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네. 또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고생이 많으시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의미로 밥상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밥상이 우리 또 대원 여러분들께 귀한 또 밥상이 되어서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자 이번에는 네. 그때 그 시절 레트로 TV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초중고등학교들이 다 개학을 했는데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아주 예전 분들은 뭐 이렇게 가슴에 손수건 네. 달고 나보다 더 큰 가방 메고 신발 가방 들고 이렇게 학교 갔던 기억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990년대 초등학교 입학식 풍경을 보러 우리 레트로 TV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90년대 이게. 당시의 초등학생들의 패션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기도 됩니다. 네. 옛날에 저렇게 운동장에서 모여서 했죠. 네. 네. 부모님들도 다 따라가시고. 왔고요. 네. 네. 온 가족이 다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큰 행사죠. 그 당시에는요. 아유, 학교 가는 날 얼마나 설렙니까?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그만 좀 하세요. 아유, 저 대구장이 저 학생들 보십시오. 나무민학교. 아무래도 학생 수가 조금 이제 7명입니다, 7명.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예전엔 국민학교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그렇죠. 신입생 7명이었어요? 선생님도 머리에 힘 좀 많이 주셨네요. 네. 저 가방 보이시죠? 가방. 예전에 네, 네. 저런 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만화 캐릭터 같은 거 그려진 저 가방. 야, 진짜 나무 축가상. 저렇게 나무를 쓰면은 왁스 같은 것도 이렇게 입혀가지고 닦고 했어요. 바닥하고 책상도. 초도하고. 참 예전 모습 보니까 저 때만 해도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는지 손잡고 가면서도 감개가 무량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부모님들이 같이 서 있기도 하고 또 교실에도 같이 들어와서 저 뒤쪽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써야 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는 참 예전의 추억의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 또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면 또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요즘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네. 네 그래서 사람과 이 동물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분들을 좀 화면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눈오름 근처에요. 먹방 자선생아입니까? 야, 저 할머니 쫓기는 또 어디서 말? 네, 안녕하십니까? 먹방 차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먹방이 아니라 꽃무늬 베스트예요. 꽃무늬 베스트. 그래서 이곳
한림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볼까요? 오늘은 어이구 오늘 개들의 출연이 굉장히 많네요. 아 유기견 보호 시설. 아, 사설. 저는 여기에 가끔 오고요. 애기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애견인으로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후원금도 이렇게 조금이지만 후원도 하고 있어요. 사료도 좀 들고 와서 드리기도 하고요. 이야 오랜만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이거 한 봉지 밖에 못 갖고 왔네.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최고. 족발이 최고. 두 발 모으고 환영을 하고 있어요. 진동이 같이 생겼는데. 야 콜라. 와우. 콜라. 야 콜라. 콜라. 환타. 환타? 환타. 너 환타야? 환타. 환타. 아 이름이 환타예요? 아 환타 색깔이었어. 환타. 사랑이. 사랑이 먹을 거야. 아이고 물었어? 누가 요 맹꽁이 왔어? 아 이름을 다 아세요? 그럼요. 아이고 콜라. 야. 저기 애들 봐요 지금 줄 서. 아이고 저기 있는 소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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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도 이쁘네 소보루.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 조금 약간 있다가 뼈를 가지고 보면 방금 웃는 것 같아. 애기들 같은 거예요. 아 사탕 하나만 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죠. 너무 좋아. 아이고 애들 이름도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저쪽에 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제제 프렌즈라고 봉사. 아, 제제 프렌즈. 제제 프렌즈라고. 아 네. 봉사 오신 분들도 계시구나. 네. 아,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또 계시군요. 저희는 제주 유기동물을 돕는 동물보호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길고양이들한테는 그 캣맘들한테 사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기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호소나 이런 아니면 뭐 구조한 아이들을 치료해서 그 치료하거나 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그 예방 접종 이런 거 해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근데 입양 보내는 거는 소수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편이에요. 아 좋은 활동들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유기견들을 돌보는. 이게 민간 차원에서 저런 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제 프렌즈. 유기동물이 없는 세상을. 아니, 제가 한림에 살아서 이게 가끔 이제 족발 뼈나 이불이나 이 정도 갖고 오는 정도인데 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오셔서 지금 아, 애들 변도 치우시는 것 같고 청소도 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원하지 않는 출산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 네. 네, 아침 일찍 와서 병원에 데려다 놓고 아, 네. 수술 마칠 동안 잠깐 좀 치우려고. 아, 네. 저도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아, 여기. 아 여기부터? 아우 엄청 쌌네. 와우 제가 힘은 잡습니다. 아, 이거 좌 선생도 열심히 와. 일하네요. 오늘은 먹방 코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함께 하고 있는 먹방 좌 선생입니다. 겨울아, 겨울이 어디 갔지 겨울이? 바라는 거는 뭐 그거죠. 강아지 키우다가 병들면 같이 병 고쳐서 살아야 되고 버리는 강아지 없어야지 해서 행복하게 강아지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가족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160마리의 유기견을 홀로 지금 돌보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네. 댕댕이들이 네. 행복한 제주를 꿈꿉니다라고 하면서 마쳐졌습니다. 정말 임효숙 대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애견에 대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짝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코너인데 네. 요즘 도내 곳곳에 책방들인데
이게 정말 작고 예쁜 네. 그런 책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개성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그런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책방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아, 여기는 구자옥 세아리 마을인데요. 저는 해녀 박물관만 와보고 이렇게 골목 안에 책방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은 저희가 제주 책방들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문할 곳은 바로 저기 보이네요. 제주 풀무질이라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책방이 너무 예쁩니다. 아, 여기 책방이에요? 네. 대장간에 담금질 할 때 이렇게 풀무 그렇죠. 네. 낮이나 망치를 예, 예. 이 불을 활활 일으켜 때리잖아요. 그때 불 일으키는 게 우리말로 기구가 풀무예요. 근데 사실은 속뜻은 1970년부터 80년까지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군부 독사 정권에 불바람을 일으킨다. 엄청 그 당시는 센 이름을 가진 거군요. 그 당시는 그런 어떤 책방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름을 많았어요. 네. 성균관대 앞에 유명한 풀무질이라는 책방이 있는데. 네. 그걸 청년들에게 넘기고 제주도로 와서 누구나 네. 저마다 아픈 삶을 산다. 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삶이 시인 것이 더 좋다. 어떤 분이 이거를 인스타그램에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게 당신의 쓴글 맞아?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베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창문에다가 작게 네. 붙이려고 이제 인쇄소에 맡겼는데 크게 온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서 여기로 오게 됐구나. 네, 여기다 붙였는데 사람들이 이 문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예. 글자 있는데 찾을 수 있겠어요? 당신? 아, 그녀! 성화, 그러니까 페미니즘 책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네. 여기는 제주에 관련된 책들만 모아놨어요. 네. 특히 이 책이 되게 좋았어요. 탈망은 희망. 탈망은 희망. 정신지라는 분이 쓴 건데. 아, 이 정신지 작가는 인터뷰 작가죠? 이게 이번에 20년 만에 예. 산문지. 요즘에 BTS가 읽어가 추천해가지고 맞아요. 유명해진 그 책이죠. 아, 강유배 화백의 책이 있군요. 여기 있는 책들 중심으로 우리가 고전 읽기,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이 책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여름. 1937년 미국 여성운동 작가인데.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직접 쓰셨네요. 네. 네. 저는 사람들이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바로 상상력에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볍게 읽는 책도 물론 상상력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어렵게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지난날의 고전 그런 이런 종류의 책들을 예, 갖다 놨나? 제 아내는 이게 병풍이라고 얘기해요. 안 팔리는. 아, 근데 실제로 팔리지 않는 병풍이다. 네, 이렇게. 실제로 책이 많이 팔려요. 뒤에 책들도. 일단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바로 조금 5분만 걸어가면 새와 바다가 있고, 네. 그리고 나들이 오는 사람들은 그 이런 자연을 통해서 몸도 튼튼하게 하려고 하지만 책을 사면서. 그 마음도 튼튼하게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아 제주도에서도 이 제가 생각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 아
최근에 SNS를 통해서 소개받은 책 중에서 가장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조금 더 멋진 노후를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때 이 책이 좀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도장도 찍어줬는데 도장 찍어주세요. 여기 풀무지 요거 역시 있는가? 요거 찍어주세요. 또 도장 찍는 또 저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갔네요. 책약방. 쓴 약 대신 달콤한 그림책. 그림책이 있는 책방. 여기 뭔가 많이 비쳐져 있는데요. 꼬맹이들이 쓴 글씨 같아요. 책약방 많이 오세요. 좋은 추억 쌓고 나쁜 기억 잊고 가세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난 게 또 있어요. 책약방 사용법. 사람 대신 책이 지킵니다. 보고 난 책은 제자리에 놔주세요. 맨 아래 있는 책은 같이 보는 책, 위에 있는 책은 사고 나서 읽어주세요. 책의 주인을 찾아주세요. 우와. 꼬맹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항상 노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아마 오늘 그러니까요. 이름도 책 약방이에요. 약방. 사람 있네요. 여기 무인 책방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네. 시내에서 오는 책방집이에요. 아이랑 같이 저희 방학 때나 주말에 가끔씩 시간 되면 여기 와서 책도 보고 이 동네 이제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책방지기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요? 여기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이 책을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카드 결제 또는 이제 계좌 이체를 자발적으로 이제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카드 결제기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계산하라고. 24시간 문이 그럼 열려 있어요? 새벽에 혹시 가다가 길을 잃으면 여기 잠깐 있다 가셔도 굉장히 안전한 보금 자리가 될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와, 개매 무슨 꽃 산디?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던 얘기부터 아들, 딸 낳고 잘 지낸 이야기까지 할머니가 살아오신 인생들이 이 그림책 한 권에 다 담겨져 있네요. 자, 마지막에 이 그림책을 만드신 주인공입니다. 나가 살면서 내 손으로 꽃 하나 그려줄 줄 알아서 익숙한 책이 하나 있네요. 우와. 고랫물집 며느리, 여기 문봉순이 있습니다. 본인의 책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린 그림책인데 한번 이거 몰래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내용은 어려우니까 그림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자, 전달. 받아주세요. 혼자 와서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종달리 3일째.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쁜 동네예요. 일주일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해가요. 제 삶을 다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했어요. 까짓것. 시험 떨어지면 어때요? 그림이 너무 귀엽네요. 그런데 심지어 윤동주 시인의 동시를 그림책으로 만든 책이라고 하네요. 우와. 제가 카드가 결제가 되는지 한번 MBC 법인카드로 한번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안 붙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 넣으면 큰일 나죠. 입력. 아니 근데 취소도 혼자 하면 되잖아요. 도장 찍어주고. 제 안에 예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책약방. 쓴 약 대신 달콤한 그림책. 여기는 종달리 책약방이었습니다.
네. 아, 좋네요. 아니 근데 네. 책방 나들이 사실 작은 책방의 매력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놓쳤던 책들을 직접 또 지역에 사는 작가들이 쓴 책들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주에 이 책방 투어를 일부러 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예, 그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 가면 유명한 뭐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만 제주에는 유명한 책방이 있다. 책방 투어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네, 이 봄에 아주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이 전해드린 소식 전부 전해드렸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또 변화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는 저희들이 한 주 쉬고 그 다음 네,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